5월 가정의 달세 번째 주일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부주일 혹은 성년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결혼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제가 크게 묻지 않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배려 차원에서 크게 안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어떤 훌륭한 배우자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옛날에 한 청년이 길을 지나가는데 요술 상자가 하나 있어요. 툭 건드렸는데 거기서 요정이 나왔습니다. 그 요정이 말하기를 소원을 말하세요. 내가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했는데 이 청년이 세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예쁜 여자와 만나는 거, 그래서 결혼하는 거, 이 세 가지 소원이 있어서 돈, 여자, 결혼 했어요. 했더니 요정이 하는 말이, 아니 세 가지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근데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발음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결혼 상담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배필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컴퓨터에 써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키는 크지 않아도 되고 작달만 하지만 그러나 아담하고 품위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늘 정장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걷기를 좋아하면서 늘 이렇게 앞을 보고 걷는 이런 사람을 나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썼더니 한참 있다가 컴퓨터에 답이 나왔는데 당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펭귄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저는 뭐 지금 목회하면서 교인들 만나면서 나는 정말 이상적인 사람과 만났다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부족하지만 맞춰 삽니다. 그게 이제 보통이지. 아, 나는 완벽한 사람과 산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가 않아요. 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많이 하지 못하는 금기사항이라고 말하는 성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이 부부주일이고 성년주일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문제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 통계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를 본 거예요. 그 통계가 믿을 만한 가정사역연구소에서 낸 거라 더 제가 충격적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 미혼 여성의 반절 정도는 남자친구가 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3명 이상. 그 다음에 신세대 주부의 60%는 비록 결혼했지만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신세대 여성의 27%가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있고 30대 주부들 가운데는 18%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이 뭐 크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남자친구 있는 게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자기 남편만 바라보던 그런 결혼의 풍속도에 비춰보면 이건 굉장한 변화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그렇게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니면 과연 문제는 없을까 하는 염려가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이런 염려는 최근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에 더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아도 성문란이 그게 달하고 있는데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너도 나도 그냥 자유의 물결에 휩싸여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얘기 들어오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성문제, 결혼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어떻게 국가가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겠느냐.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자율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무슨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매우 그럴싸한데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유언으로 판단되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무슨 뭐 인터넷 사이트에 뭐 기혼 남자를 소개해 줍니다. 기혼 여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런 코너가 있는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과거에 간통죄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가 무죄하다고 소원을 해가지고 배상금을 받는,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이 돈을 받는,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거나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지금 문란한 성윤리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수님은 지금 이런 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구약의 간음의 문제를 끄집어서 인용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한 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간음하지 말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구약에 하지 말라. 근데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지 말라의 내용이죠. 우상 숭배,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느냐? 없다. 이런 거죠. 살인, 하나님이 사람을 고귀하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게 살인죄. 근데 간음죄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가정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 간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중에 가장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그리고 가장 다양한 종류가 뭐냐면 간음죄라. 그럼 구약에 나타난 간음죄가 뭐가 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간음죄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남편이 있는 다른 부인과 불륜관계를 맺는 거. 지금 가정 있는 사람을, 가정 있는 사람과 함께 불륜관계를 맺는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성경의 말이죠. 두 번째, 제사장의 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 이 경우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 엄청난 징벌을 내리신다. 다른 건 돌로 때리는데 이 제사장의 딸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화형을 시켜라, 불로 태워 죽여라. 왜 그러냐? 지도자의 딸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야는데 어떻게 가르쳤길래, 가정교육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제사장의 딸이 이렇게 되느냐? 이건 더 벌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죠. 세 번째, 약혼한 처녀와 불륜관계를 맺는 경우는 두 사람을 다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서로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지금 큰일 날 사건이에요. 지금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 경우에 약혼자가 이해하면 돼요. 약혼자가 관용을 베풀면 되는데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덮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나 요셉도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소녀를 강간하는 경우는 그 강간자만 처벌해라. 어린 소녀는 어리니까 몰라서 그렇다. 어린 소녀는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는 우선 돌로 치고 그 다음에 화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절벽으로 그 시신을 떨어뜨리라 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참혹하게 처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뭔가 하면 동성연애입니다. 이 동성연애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도 동성연애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인 로마 시대에도 이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것이 이제 이것이 동성연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가 어느 나라나 나라가 망할 때는 동성연애자가 많아져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철저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각각의 기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동성연애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 구실하고 여자가 남자 구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성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는데 여자처럼, 여자로 만드는데 남자처럼 되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성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깨트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동성연애를 허용하게 되면 저주사를 가져온다. 왜 그러냐? 동성끼리 아기를 낳는 방법은 없어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절대 안 태어나요. 여자가 여자와 같이 사는데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1.15명이에요. 우리나라가. 프랑스가 1.99명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아이를 안 낳는데 그나마 동성연애가 판치면 이제 아이 낳는 건 포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연애가 많은 나라는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적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만두고 아예 인구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동성연애는 심각한 질병을 가져온다. 에이즈 환자. 에이즈 환자의 43%가 동성연애자에게서 왔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뭐 에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나쁜 게 나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동성연애자는 생각하기를 나는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어릴 때부터 나는 여자 구실을 하고 여자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여자가 더 좋다. 뭔다든지 나는 뭐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같다든지 해서 자기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주장하는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남자의 0.5%와 여자의 0.25%가 동성적 기질이 있다는 거죠. 예, 동성적 기질이 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도 주장하는 거예요. 남자 안에 여자가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있는 거죠. 제가 남자지만 제 속에도 여성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자 중에서도 그 속에 남자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100% 남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섞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남자 여자는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지으셨으면 남자로서 행복하게 살고 여자로서 지으셨으면 여자로서 만족하며 살아야지, 남자로 지었는데 여자 행세를 하거나 여자로 지었는데 남자처럼 살면 이게 행복하겠냐? 행복하겠냐? 아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동성연애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또 한편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한편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6월 9일 날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이 될 거예요. 6월 9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9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서울시가 이 동성연애자들의 퍼레이드를 허락해서 서울시장 앞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는 걸 열어요. 이 여는 이유는 뭐냐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리도 듣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서울시장 앞에서 완전히 빨가벗는 사람들, 그 동성연애자들이 울긋불긋 옷을 차려입어서 서울시청에서 경복궁 광화문 해가지고 서울시는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들이 또 성소수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돈독히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성문화를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을 하여금 동성연애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저도 미래목회포럼 대표로서 한기총 대표, 한교연 이런 대표와 함께 서울시를 방문해서 이런 일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내 기독교 인구가 500만이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허용을 해서 우리는 별 수 없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기독교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인가 뭐가 나쁜 것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먼저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다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나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우리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8절을 봅시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란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말을 시작했는데 이 자신의 말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외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음욕이 더 문제다. 늘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근데 이런 간음이라는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라고 주님이 지적하신 거죠. 이 지적을 뒤바꿔서 이렇게 바꿔보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있는 성적인 본성을 인정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는 축복과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적인 본성과 음욕은 다르다. 자, 성적인 본성과 음욕이 다르다는 게 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저기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간다. 남자들이 볼 때 저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 아, 근데 저 아가씨 보니까 참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고 느끼는 게 성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자, 멋진 남자가 지나갔다. 뭐 텔레비에서 멋진 남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성의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니, 아무런 감동이 없어. 멋진 남자를 봐도. 그러면 이 사람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요. 무덤 속에 쉬고 있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런 본성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음욕으로 발전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성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몸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헬라적인 생각이 있고 히브리적인 생각이 있다. 이 헬라적인 생각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몸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다. 그래서 몸을 영혼을 담은 동굴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이 몸에서 나온다고 본 거예요. 몸에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몸을 억제하고 이 몸을 괴롭게 해야 우리가 죄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죄가 나온다고 믿고 몸을 학대하는 거. 이게 금욕주의인데 이 금욕주의가 발전한 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을 보면 수도사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죄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죄가 나오니까 늘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금식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죄를 마셔요. 죄를 마실 겁니까?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을 괴롭게 해야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입니까?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게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금욕주의 내용이 뭔가? 21절로 가면 세 가지가 나와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골로새 교인들 속에 헬레니즘, 헬라적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금욕적인 사고를 가진 것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뭘까요? 붙잡지 말라. 이건 세상을 결별하는 겁니다. 금욕주의하는 사람은 세상을 멀리하고 욕심을 끊어버리라. 맛보지 말라.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덜 먹고 안 먹고 금식, 절식 하면서 음식을 멀리하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이게 소위 육체적인 관계예요. 이게 성적인 관계. 이것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사상사에서 우리 몸이 더럽고 성은 나쁜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 이 성 어거스틴은 5세기에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많은 향락과 술취함과 방탕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들과 여성 편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여성하고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와, 이 성이라는 게 나쁜 거구나. 이게 그 인간의 죄를 짓게 만들었네. 내가 바로 죄를 짓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아, 이게 원죄구나, 이게 원죄. 그래가지고 원죄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에 원죄가 있다. 원죄는 뭘 통해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안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지금의 카톨릭 교회의 독신주의예요. 카톨릭 교회의 독신주의, 수녀들이, 수녀라든지 신부의 독신주의는 과거의 초창기는 다 결혼했어요. 1세기, 2세기 목회자는 다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4세기, 5세기 지나면서 이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금욕적인 사고를 가지고 결혼을 안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안는 게 능사가 아니죠. 독신으로 살 수 있지만 독신주의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우리가 성은 나쁜 거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장경동 목사가 쓰신 책이 있는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좀 재밌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하면 괴롭고 혼자 살면 외롭고. 다 같이 괴롭고 외롭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괴로운 걸 택할 거냐 외로운 걸 택할 거냐, 이 분기점이 있는 거야. 우리는 혼자 살겠다, 외로운 걸 택한 사람이죠. 결혼하겠다, 괴로운 걸 택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을까? 하나님께 물으면 둘 중에 하나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뭘까? 하나는 외로운 게 더 나쁜 것이라고 본 거예요. 예,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혼자 사는 거, 외롭게 사는 거, 이거는 같이 부대끼면서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불행하다 이거. 왜 부부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 나중에 해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또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아니 싸울 사람도 없고 용서할 사람도 없고 부딪힐 사람도 없으니까 싸우지는 않지만 화해도 못 배우고 용서를 배울 수가 없다. 외로운 건 좋은 게 아니야. 외로운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유대인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유대인이 이혼한 사유 중에, 유대인의 이혼 사유 중에 부부가 같이 잠을 안 잘 때 이혼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부가 잠을 안 자서 이혼 사유가 되는데, 다만 학파에 따라 기간이 틀립니다. 샴마이 학파는 두 주간 동안 잠을 안 자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힐렐 학파는 일주일만 잠을 안 자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각방 쓰시는 분은 지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시고, 아, 내가 지금 탈무드에 따르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부부가 서로 따로 자는 경우 딱 한 가지 예가 있다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율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40일까지 부부가 따로 잘 수가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 보자고요.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란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주로다. 자, 이 말씀에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제가 있다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 나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독립이에요. 결혼을 말하는 거죠. 결혼. 결혼이라는 걸 하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성경적으로 금하고 있다. 금하고 있다. 결혼의 관문을 통과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뭐 요즘도 많은데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부부가 가끔 있어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결혼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요소와 책임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책임이라는 요소로 서로 돌보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책임은 없고 감정만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사는 부분은 언제나 헤어질 수 있고 언제나 헤어져도 책임도 없어요. 이건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책임까지 같이 가져가. 사랑과 책임이 같이 가야 결혼에 이르고 결혼을 통과해야만 나중에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도표를 보세요. 이 도표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는 법적인 행위, 즉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게 이 원리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24절로 가봐요. 앞에 부분 다 빼고 사람들이 뭐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요즘 사람은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운데 다 빼고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면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지적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관문과 사랑이라는 관계성,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드디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눈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29절만 읽어봐요. 29절만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적인 관계를 교육하시면서 교훈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네 눈과 네가 범죄하던 눈을 빼라, 그리고 네가 범죄하던 손을 찍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말인데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이거 왜 눈과 손을 얘기할까? 왜 눈과 손이 나올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더니 인간의 모든 성적인 범죄가 어떤 통로로 오는가 하면 눈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고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모든 성적인 부정한 행위들은 전부 잘못된 걸 보는 거예요. 이 눈으로 잘못 나쁜 걸 보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을 지금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탁월한 심리학자예요. 왜 이런 죄를 짓는가? 우리의 눈을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눈을 조심해야 돼요? 자, 불량 만화, 불량 TV, 불량 드라마, 무슨 불량 비디오,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이 굉장히 좋은 문명의 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을 잘못 사용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헷가다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저도 봤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우리가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간발의 차이예요. 그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핸드폰 들고 오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당에 가면요, 저 회당 앞에 큰 바구니가 있어. 바구니. 그 바구니에다 전부 핸드폰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뭐 자동차 키까지 전부 집어넣어. 지갑까지. 왜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들을 때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얼마나 지구에 종말이 먼저 온다고 핸드폰을 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성경으로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핸드폰을 성경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사용해야죠. 아니, 핸드폰에 나온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가능하면 성경을 보자고. 성경을 보자. 그리고 이게 늘 남자들은 눈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웬만한 데는 가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꼬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 창세기 30장인가요? 39장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7살에서 18살이라고 불러요. 이 한참 이팔청춘 피가 끓는 나이에, 아니 그 귀족의 부인의 마음에 들면 자기가 출세도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있다가는 큰일나게 생겼어요. 같이 있다가는 죄를 지니까 여기 39장 1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도망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 없으면 이발소 함부로 가거나 자신 없으면 안마시술소 가지 마세요. 남자들이 남자 무슨 남성 휴게텔? 휴게텔? 무슨 텔? 이런 데를 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면 좋겠어. 내가 물어봐. 전도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당신이 구원 받는데 뭐. 잘못되는데. 제가 이 머리 있잖아요. 제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전 집에서 30년 동안 머리 깎고 드라이하거든. 집에서. 제가 결혼 막 하고 언젠가 이발소를 갔더니 아니 이발소에 머리 깎으러 갔더니 이발사가 나를 딱 눕히는 거야. 일자로 눕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머리 깎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머리 깎긴 깎아야 그래. 아니 머리 빨리 깎으라고 했더니 머리 깎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안마를 시작하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때 뛰어나와가지고 요셉의 심정으로 뛰어나왔어요 내가. 뛰어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집에서 머리 감고 집에서 머리 깎고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은 집사람이 엄청나게 잘못 깎아가지고 쥐가 뜯어먹는 것처럼 파놔가지고서 제가 엄청나게 창피했는데 그걸 제가 견디니까 지금 이 모양 된 거야. 아 이것도 집사람이 드라이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돌 안 들지. 부부간에 얘기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지. 얼마나 좋아.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신이 없는 곳을 가가지고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실수한 적은 없어요. 근데 바세바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왜 범죄예요?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바세바가 목욕한 걸 본 거야. 세상에 목욕한 걸 보는 남자가 실수하지 않은 남자가 누가 있겠어?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아무도 없잖아 지금. 네? 누가 자신만만해? 자신 없어요. 안 올라가야지. 그럼 다윗이 옥상으로 올라가지 말았거나 전쟁으로 갔거나 했는데 전쟁도 안 나가고 잠도 안 자고 올라가다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그만 보니까 삼손이 무슨 죄가 졌나요? 이 삼손 사사기 14, 16장 보면 이 삼손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서 어떤 여인을 보았더라. 16장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들을라를 보았더라. 끝! 보면 끝나는 거야.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예쁜 여자를 보니까 보는 순간이 뿅 가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야. 끝난 겁니다. 안 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발을 금해야 돼. 시편 말씀 봐요. 시편의 말씀 보면 시편 발을 금하고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사랑하는 남신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보통 사람 보통 말하기를 뭐 성적인 범죄를 남자가 지으니까 남자들 보고 많은 욕을 하는데, 이 여러분의 딸들을 많이 조심시키세요. 여러분의 딸들을 조심시켜서 좀 정장하게 하고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치마 입고 다니고 막 적당히 입고 다니니까 남자들 눈에 띄잖아요. 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는 쓰리빡 끊고 오는 사람이 쓰리빡. 아유 대단한 믿음이야. 아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가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스워도 쓰리빡 끊고 예배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조심하고 우리 손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지 않고 음행하는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어제 교인들이 항상 결혼식 때마다 하는 결혼 서약서를 다시 한번 내가 읽어봤어요. 뭐라고 서약하는지. 왜냐하면 교인들은 다 잊어버리거든. 서약할 때 전부 그 생각 안고 신혼여행 갈 생각만 하니까 이 서약할 때 무슨 생각을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읽어봤더니 그렇게 써있더라고.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동안 당신에게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더라고. 부부가 정절을 약속한 것은 사랑하는 동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이. 이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짝지어준 그 사람과 평생 함께 사는 거, 이걸 아름다움, 이걸 가져야 된다. 정말 안타깝게도 놀란 것은 우리 한국의 비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나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20%가 이혼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10%라든지 5%라든지 2%가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20%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느냐. 뭘로 낫다는 걸 증명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가정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자라서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가 돈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정절을 지키며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해로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가정이 되어야 교회 다닌 사람이 우리를 보라 그럴 거 아니야. 우리를 보라. 이런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달라야지 않겠어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 주일에 성년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다 잘 되어 있어도 가정이 파탄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된들 부부관계가 파괴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큰 행복이 가정이고 가정의 중심이 부부인데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믿는 가정은 안 믿는 가정보다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순결하게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부들은 가정에서 정결과 정결을 지키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편 외에 아내 외에 사귀는 사람이 일치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는 곳 오는 곳을 조심조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물리쳐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